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떠오를 텐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전세영 캐스터.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년보다 더운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속에 가을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인데요. 오늘도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화창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어제 서울이 24.2도였는데요. 오늘은 2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그 밖에 전주도 26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부터 시작되겠고 내일 오전에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중부지방까지 확대될 텐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80mm 이상, 강원 동해안에 많게는 120mm 이상이 내리겠고 영남 남해안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주말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휴일에 서울 아침 기온이 9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주말 이후에는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안팎, 아침 기온 1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내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밤 올해 들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5시 38분부터 달이 떠오르겠고요. 가장 크고 둥근 달은 8시 26분에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슈퍼문 보면서 소망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